네, 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같이 들어오세요. 같이 들어오세요. 우리 변창흠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. 지금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전 국민들이 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이래서 변 장관께서 새로 오셔서 이걸 제대로 좀 잡아줄 수 있겠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2시부터 조금 전까지 이 경실련의 본부장님을 모셔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정책의 실패나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변 장관님께서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꼭 좀 제대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성공한 장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또 기존 정책을 연장해 가면 이게 무슨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. 우리 전문가들 말씀 잘 듣고 정말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정책의 추동력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정책만 만들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 장관으로 임명되고 또 청문회 또 과정이나 또 그 이후에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또 우려와 또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. 또 실제 또 많은 분들께서 현재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도 많기 때문에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. 또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또 주거 수준이 향상된다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어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주택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주택 더 이상 주택 싼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방안들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이제 공급된다면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과 또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따뜻하게 맞아주신 조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택 문제, 부동산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중요한 또 재원에 대해서는 항상 또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